담배 피세요. 끊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아주 2002년 월드컵 4강 기념으로 그때 끊었습니다. 아니 월드컵 4강이랑 담배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아 제가 김웅국만큼은 아니어도 축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. 그래서 오늘 선생님 앞에 온 것도 조기 축구를 하다가 알았어요. 술은 얼마나 마시죠? 막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고주망태는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남편 문제인데 왜 따라 들어왔어요? 남편 문제라니요. 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. 예, 뭐 꼭 그렇긴 합니다만 은밀한 질문도 있고 하니까 밖에 나가 계시죠. 이런 문제일수록 부부가 서로 손발을 맞춰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꼭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려면 저도 잘 들어야 되니까 계속하세요.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. 아유, 아닙니다. 안 받습니다. 남자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아, 정말이에요. 정말 스트레스 안 받아요. 제가요, 다른 남자 앞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. 저희 남편 앞에서는 순한 양이에요. 자, 이게 전립선 크기에 대한 모형이에요. 환자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나요? 아, 제가 이 귤을 참 좋아합니다. 소변 시원하게 보세요. 예, 이 정도면 시원한 것 같은데. 전립선이 이 정도로 커졌어요. 190이면은 많이 큰 건가요? 50대 남자의 평균 크기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. 근데 PSA 수치가 좀 높으신 게. PSA는 또 뭐예요? 종량 표시 질수 같은 건데 암이냐 염증이냐 뭐 그런 거예요. 아, 저 그럼 아닐 수도 있어요? 꼭 그런 건 아니니까. 오늘 몇 가지 정밀 검사 좀 하고 갈게요. 아, 진짜 어떡하냐.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잖아. 너무 걱정하지 마. 아니, 아버님이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걱정을 하네. 그거는 결과 나왔을 때 그때 가서 걱정을 하면 되지. 뭐하러 쓸데없이 앞당겨서 걱정을 하고 그래. 아니, 그게... 아니, 유전도 많다니까. 내가... 여보, 천황산 선녀가 자기는 벽에 똥 칠 때까지 살고 나는 그 똥 다 치우고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아, 정말 그랬어? 그랬다니까. 그러니까 나가서 부동산 손님도 좀 챙기고. 구의원 의장 출마는 어떻게 할 거야? 아, 당연히 나가야지. 그럼 바쁘잖아. 그럼 나가서 좀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. 아유, 잠깐만 좀 쉬었다가. 아유, 정말 좀 아유 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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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알았어. 알았어. 빨리 갔다 와. 천황산 선녀라도 만나러 가야 되나?